속보입니다. 남태평양 통가 화산과 마찬가지로 천년에 한번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는 화산인 백두산이 대폭발의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46년에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후 백두산 아래 마그마층에 충분한 양의 가스가 모였다면 백두산의 분화 역시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전인 10월 13일 저녁 11시 20분 47초에 백두산과 바로 지척거리인 지린성 통화연에서 또다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동북 삼성에서 계속하여 군발 지진이 발생하며 백두산 폭발에 대한 우려를 중국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금요일에는 지린성 바이산시와 양잉청지진을 잇는 도로 5,000km 구간에 수천 마리의 뱀떼가 출현하였으며 많은 수의 지렁이들도 보이면서 현지 주민들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환경 변화에 더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동물의 예지 능력은 세로토닌 증후군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지층이 깨지면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기체가 신경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를 자극해 동물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백두산은 대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가?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지하의 마그마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지온이 상승하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많아지며 화산 기체의 방출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지형의 변화도 나타나기도 하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최근 백두산 근처의 군발 지진과 화산 기체의 방출량을 고려해 볼 때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통가 화산과 마찬가지로 백두산 또한 2000년에 한번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는 화산인데 946년에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후 백두산 아래 마그마층에 충분한 양의 가스가 모였다면 백두산의 분화 역시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백두산의 화산 폭발력 VEI는 7로서 통가 화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겨울에 폭발한 백두산의 화산재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동쪽에 있는 일본 홋카이도까지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2022년 겨울이 백두산의 폭발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